삼성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지난 월요일 오후 7시 10분경 서태지 씨의 자택 침입 사건이 발생했는데요. 그 장소는 바로 이곳 차고였습니다. 그 이현성 씨가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고문을 열었는데 그 차고문 안으로 한 여성분이 침입해서 서태지 씨 차에 타 있다가 체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거 침입을 했던 그 여성분은 1년 이상 그 집주인을 배회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거는 배회하는 거는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안으로 침입할지는 생각 못하지 마세요.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관계자를 통해 조사 상황을 들어봤습니다. 차고에 들어가는 그 부분 다 시인은 아시는 거지. 지금 불구속 입건된 상태고 조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. 조만간에 검찰에 송치를 할 거거든요. 이은성 씨의 경우 현재 임신 7개월이라 건강 상태가 더 걱정되는 상황인데요. 다행히도 그 안정을 되찾으셔가지고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주거 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팬들의 지나친 행동 앞으로는 자제되길 바라고요. 서태지 씨의 컴백 기대하겠습니다. 다이나믹 듀엣 최자 씨와 FX 멤버 설리